특별한 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좀 답답하고 좁은 아파트를 벗어나서 딱 우리 가족한테 맞는 그런 집을. 나 어렸을 때는 마당 있는 집에 집 생각하면 엄마가 해준 음식도 생각나고 그랬는데 내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고 싶은데 요즘 가장 큰 이슈되는 다는 게 따로 또 가치라고. 나도 일반인들이 이렇게 영접행하기가 쉽지는 않죠.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 날 경우에는 사실은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. 황토 플러스 단열재가 만나면은 이게 친환경 효과가 사라져버립니다. 아. 집에 가서 집 지어달라고 하는 아이들이 많다고. 마당... 안녕하세요. 엄마들이 궁금해하고 꼭 알아야 하는 세상의 핫 이슈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시간, EBS 부모 이슈앤맘 이지혜입니다. 저희가 오늘은 설을 맞아서 이렇게 예쁘게 곱게 한복으로 차려입고 인사를 드리는데요. 오늘도 반가운 두 분과 함께 할게요. 조선미 교수님, 최재원 씨 나오셨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자, 오늘은요, 2016년 설을 맞이해서 저희처럼 이렇게 한복 곱게 입고 어른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가족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즐거운 이야기도 나누셨을 텐데 그게 모두 펼쳐지는 것이 우리의 집이잖아요. 아, 이 특별한 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예전만 해도요, 집 짓기는 돈이 많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적은 돈으로 집 짓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. 관심들 있으시죠? 그렇죠. 도시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대부분 집은 곧 아파트다 하는 이제 이런 인식이 컸었죠.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좀 답답하고 좁은 아파트를 벗어나서 딱 우리 가족한테 맞는 그런 집을 짓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렇죠. 예. 근데 이 집 짓는다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쇼핑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많은 비용과 이제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막상 지었는데 아 뭔가 잘못 지었다. 네. 아 내가 왜 이걸 이렇게 했지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낭패가 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. 그러게요. 그리고 혹시나 이거 나중에 팔 때 팔리긴 할까 이런 걱정도 될 것 같고 저도 관심은 많은데 선뜻 용기를 낼 수 없는 일인데요. 오늘은 앞에 말씀드렸지만 전셋값 정도로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복한 집 짓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도움 말씀 주실 분들인데요. 자 건축가 김창균 선생님 그리고 건축 전문 정사은 기자님 나오셨습니다.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모두가 한 번씩은 그런 꿈을 꿔보는 것 같아요. 나만의 집, 내가 원하는 맞춤형 하우스를 짓고 싶다. 요즘 뭐 나만의 집 짓기 열풍이 뜨겁다고 하던데 이유가 있을까요? 전 세계에서 우리가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잘 사는 사람이고 또 재산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를 가진 건 이제 우리나라뿐이었는데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기대감이 컸었는데 지금은 과잉 공급되고 조금은 기대감이 꺾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다시 돌아보는 것이 우리 가족이 어떤 가족이었을 것인가. 우리가 왜 남들하고 똑같은 집에 이렇게 살고 있지? 나 어렸을 때는 마당 있는 집에 집 생각하면 엄마가 해준 음식도 생각나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조금 그게 없어졌다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이제 좀 우리 가족을 돌아보고 그런 결론은 작더라도 좀 집을 지어보자라는 우리들만의 정말 진정한 공간. 뉴스 보면 전세 대란이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. 전세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조금 더 보태더라도 내 집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정상한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집 짓는 사람들 많이 보시잖아요. 이유들을 많이 물어보실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어떤 이유들을 드시나요? 요새 집 짓는 분들한테 왜 집을 지어서 이사를 하시나요?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아이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세요. 내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고 싶은데 아이가 뛰기 시작할 무렵부터는 뛰지 마. 조용히 해. 뭐 이런 말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게 그게 더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. 내 집 짓고 내가 살고 싶다라는 꿈을 늘 꾸게 되는 때문에 그 꿈을 좀 현실로 잃어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. 근데 일단 현실적일 수가 없는 게 너무 비싸지 않을까? 그러니까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. 네,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자분들이 예전에는 단독주택 하면은 뭐 200제곱미터, 300제곱미터 대형 집들을 지었다면 한 60, 70평 정도죠. 최근에는 저희 사무실 제가 5년 동안의 자료를 종합해 보니까 한 100제곱미터에서 120제곱미터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. 그래서 평수로 말하면 35평 내외가 가장 많다는 거죠. 그렇다면 결국은 본인이 가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거지 예전처럼 보여주기식의 큰 집을 지으려고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전세를 살다가 집주인께서 8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조금 서울 교외에 저희 집, 저희 처제 집,
장인, 장모님 이렇게 세 가족이 함께 모여서 네. 결국 세 가족의 전세 비용이 합쳐지는 거죠. 네.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우리만의 어떤 대가족만을 위한 집을 지금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, 그러세요? 오, 장인, 장모님하고 그 처제 쪽하고 네네. 또 대가고 하면은 약간 분위기는 약간 저기 처가살인 쪽 분위기가 되는데 그거 괜찮습니까? 뭐 예전에는 우리가 네. 대가족 시대에는 현관문 하나에 방 들어서 다 같이 막 방도 따로따로 있지 네. 않고 대청마루에서 그냥 그렇죠. 어머님 아버님 방 옹기종기 살았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관이 다 따로 있으니까 각자의 어떤 독립된 삶을 유지하면서도 네. 또 한번 모일 때는 한번 모이는 그래서 어허. 요즘 가장 큰 이슈 되는다는 건데 따로 또 같이라고 따로 또 같이. 가족들이 따로 살면서 또 같이 한번 모이는 그런 이제 집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. 이 전세값으로 나만의 집 짓기 정말 듣기만 해도 매력적이고 뭔가 행복해지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? 그만큼 궁금해하는 점들도 많이 있거든요. 우리 똑똑이만 카페에 올라와 있죠? 네. 자 먼저 집을 지었을 때 어떤 걸 유념하고 지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. 자, 건축가, 시공사 등등 관련 정보를 어디서 찾아하는지 도체 궁금하네요. 자, 마지막으로 땅 선택이 궁금합니다. 무작정 살고 싶은 곳에 부동산으로 가면 되는 것인지요? 라는 질문들이 올라와 있네요. 그러게요. 그쵸, 막막하니까 처음엔. 정말 막막한 것이 질문에서도 느껴지는데요. 집 지을 때 유념해야 될 점, 뭐 땅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, 그리고 뭐 필요한 건축사나 시공사를 어떻게 정보를 얻어야 하느냐, 이런저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.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. 먼저 그 오뉴맘님께서 올려주셨어요. 집 지을 때 가장 유념해야 될 점, 뭐가 있을까요? 보통은 집 지을 때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이 어떤 크기라든지 방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최근에 제가 설계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네. 우리 집이 어떤 가족인지 우리가 왜 집을 짓는지 그리고 앞으로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어떤 삶을 꾸려나갈지를 가장 먼저 생각해보시는 게 진지하게 생각해보시는 게 중요하고 또 네.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 향후에 10년 뒤, 20년 뒤에 어떻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생각해보시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어떤 크기와 방의 개수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네. 조금 우리가 왜 집을 짓는지 네. 앞으로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맞출 건지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돈일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. 네. 김상균 소장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건축가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건축주가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. 그걸 모르는 채로 저는 뭐 방 두 개에 거실 하나에 뭐 욕실은 뭐 네, 예뻤으면 좋겠어요. 네.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네. 거기서 뭐 비오는 풍경을 보면서 책을 읽고 싶다. 네. 뭐 하늘을 보면서 뭐 목욕을 하고 싶다. 이런 그곳에서 하고 싶은 행동들을 먼저 생각하고 건축가를 찾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맞출 수 있겠네요. 네. 네, 하고요. 그리고 또 혹자는 이제 단독주택을 전세로 먼저 한 번쯤 살아보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세요. 네, 요새 뭐 판교나 이런 용인 같은 데 단독주택 지어놓은 것도 네. 많이 전세로 나오거든요. 그래서 아파트처럼 그냥 편리하게 전세로 사실 수 있는데 그런데 살아보면 아, 우리 이 집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거실이 너무 넓어. 라던가 2층 집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갔는데 아 2층은 네. 전혀 올라가지 않더라라고 하면은 본인이 원하는 것들이 이제 정리가 좀 되면서 김창희 소장님 같은 건축가랑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구체화되고 정해진 예산에서 더 알찬 집을 만들 수 있는 비슷한 지역에 비슷한 스타일의 집을 갖다 들어가서 직접 살아보면은 네, 그러면은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을 훨씬 줄 수 있겠네요. 여행 연습이네요. 여행에서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에 대한 나만의 어떤 컨셉을 정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제 그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 시부모님이 한 3, 4년 전에 고향에 가서 집을 지어서 사시기 시작했어요. 그러세요. 과정을 쫙 봤거든요. 한 몇 년 걸리면서 뭐 분쟁도 있었고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. 그래요. 그래서 지금 일단 컨셉을 잡고 나면 그다음에 뭘 또 유념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집 짓기의 컨셉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네. 혹은 예행 연습을 한번 해보셨다면 그다음은 예산 짜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우리 가족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이 가지고 있는지 네네. 혹은 조금 더 뭐 대출이라든지 이용을 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어쨌든 모든 비용이 본인의 통장에서 나가는 것인 만큼 본인이 다 책임지는 게 이 집 짓기 것이고 그리고 집 짓다가 10년 늙었다 하는 말씀들은 대부분 다 돈에 의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니까 예산은 확립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고요. 네. 그다음 그 예산의 또 절반은 땅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거니까 어느 땅을 어떻게 구입할지 내 예산 수준에 맞는 땅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 안에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주요 환경도 좀 좋고 그리고 또 기왕이면 좀 싼 땅을 갖다가 구입해서 그렇죠. 만들면 참 좋은데 자 그렇다면 아까 그 똑똑이 마음에 우리 하늘과 새님처럼
땅 선택이 궁금할 때는 주위에 그런 부동산을 놓고 가는 게 맞는지, 그럼 뭘 봐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. 일단은 뭐 귀농, 귀촌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네. 주변에 5분에서 10분 정도에 우리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 네. 시설들이 좀 있는 게 좋고요. 뭐 학교라든지 마트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네. 그런 것들 좀 체크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땅이 가지는 물리적인 상황, 즉 너무 경사가 심해가지고 이것을 흙으로 메꿨을 때 나중에 구조적인 결함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들 조심하시고 또 네. 너무 어떤 집성촌, 어떤 시골인데 그 집성촌들이 모여 있는 어떤 지역이면 나중에 텃세가 좀 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요. 네.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으로 오랫동안 묶여 있는 땅들은 쉽게 또 허가가 나지 않으니까 네. 그것도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 옆에 내가 집을 짓는데 옆에는 한쪽에는 뉴타운처럼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러면 이제 집을 지어놓고 계속 먼지가 들어온다든지 소음이 발생한다든지 네.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막 그냥 무작정 부동산에 가시는 것보다는 네. 주변을 좀 찬찬히 돌아보시고 그 상황과 내가 갈 수 있는 여건, 뭐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네. 이런 것도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내 화장품 하나를 사도 내가 필요한 지갑 하나를 사도 나한테 꼭 맞는 걸로 찾으려면 뭔가 정보가 확실히 필요하잖아요. 미리 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전셋값으로 현명하게 나만의 집을 짓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. 우리가 항상 예산이 문제잖아요. 지금 만나보실 가족은 한정된 예산 안에서 3대가 모여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지은 가족이 있다고 하거든요. 함께 보시죠. 사방이 트인 대지의 미음자 구조의 집. 3대가 함께 살기 위해 지은 김포 두마당 집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곳에 집을 짓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. 처음에는 그 근처에 김포 한강신도시가 있으니까 그 아파트로 이사를 갈까도 생각을 했다가 이제 장인어른님이 그래도 자식들과 손자, 손녀들이 이렇게 마음껏 뛰어놀고 이렇게 좀 누릴 수 있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하셔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갖고 있던 농지를 대지로 전환해 집을 지을 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. 건축 설계를 하는 사위의 도움으로 3대가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두마당 집이 완성됐습니다. 가족의 동선에 맞게 함께 의논하며 설계한 집인데요. 곧 입주할 예정이라는데 총 공사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요? 땅값 포함해서 대략 한 1억 5천 정도 들었습니다. 갖고 있던 농지를 대지로 전환해 집터를 만들고 건축가 사위의 꼼꼼한 설계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. 예산만큼 중요하게 신경 쓴 부분은 바로 단열. 이 집은 조립식 집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중벽체로 구성하였는데요. 이중벽체로 구성한 모든 벽체와 지붕은 법적 단열 기준보다 1.5배 이상 단열이 되도록 신경 썼다고 합니다.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데 세대 분리는 어떻게 하셨나요? 두 세대가 살아야 되는 평면이었기 때문에 화장실도 두 개, 거실도 두 개, 방들도 각각 세대가 분리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구획을 했습니다. 정직한 설계자와 시공자를 만나신다면 조립식 주택도 얼마든지 튼튼하고 안전하고 따뜻한 주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가족을 생각한 구조 속에 숨어있는 앞마당. 조립식 주택의 새로운 발견. 3대가 함께 더 행복하고 따뜻한 김포 두마당 집이었습니다.